이번 달엔 지출이 엄청 크네. 생활비를 어떻게 채우지? 그럴 땐 일단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고 일정 기간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모아서 갚는 건 어떠세요? 마이너스 통장이요? 그게 뭐예요? 금융기관이 정한 한도액 내에서 일정 금액을 빌려 쓸 수 있는 통장이 바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그게 정말 가능해요? 그럼요.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런 계약 하는데 그걸 바로 통화 스왑이라고 하는데 아직 모르셨나요? 우리나라와 미국 간 600억 달러 통화 스왑 계약 만기가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화 스왑이란 무엇인지 기획재정부 경제번역기 시사경제용어사전에서 쉽고 유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용어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려요. 경제번역기 시즌 2. 통화 스왑. 이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통화는 해당 국가에서 통용되는 화폐,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돈을 말하고요. 스왑은 교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로 통화 스왑이란 용어 자체로만 보면 화폐를 교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인데요. 통화 스왑은 양 국가가 거래를 하는 시점의 환율로 자국 통화를 상대국의 통화와 교환하고 특정 기간이 지난 후에 처음 거래했던 환율로 원금, 이자를 자국 통화와 다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알쏭달쏭 아직 잘 모르시겠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마이너스 통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통화 스왑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에서 달러화를 빌릴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달러가 필요하면 한국은행이 원화를 맡기고 연준에서 달러를 가져다 쓰고 또 돌려줄 때는 맡겼던 원화를 돌려받으면서 빌렸던 달러와 원금을 이자와 함께 갚는 거죠. 실제로 한미 통화 스왑 자금은 이번 코로나19 위기와 예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됐습니다. 두 시기 모두 시장에 추가 달러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판단 아래 조속히 한미 통화 스왑을 체결하고 달러화 자금을 공급한 덕분에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 통화 스왑 만기 연장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기 시점에 나타날지 모르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국가 간의 통화 스왑을 체결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첫째, 긴급한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통화 스왑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특별한 다른 조치 없이도 상대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양호한 금리 조건으로 필요한 외화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통화 스왑을 체결하게 되면 유사시에 대비한 대외 안전판을 더욱 굳건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외부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기 때문에 통화 스왑을 통해 사용하는 금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100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에 더해 외화 비상금이 생기는 셈이죠. 셋째, 아마 세 번째는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요. 위기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통화 스왑이 양국 간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중 통화 스왑 자금의 경우 양국 기업의 원화, 위안화 무역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양자 통화 스왑을 체결한 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2020년 8월 기준 우리나라와 양자 통화 스왑을 체결한 국가는 모두 8곳이며 아세안 플러스 3 국가들과의 다자간 통화 스왑인 CMIM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총 9건의 통화 스왑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과 중국, 캐나다, 스위스, 호주,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통화 수합을 맺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들어 미국과는 12년 만에 통화 수합을 다시 맺었고 호주와는 계약 규모를 20% 확대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는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은 양국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상호간 경제 금융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하는 통화 수합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위기 상황에서 경제와 금융시장이 더욱 안정되기를 기대하며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시사 경제 용어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번역기 임지수였습니다.